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스킨케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쿠치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티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쓰면 블링블링 예쁜 피부, 못 쓰면 피부도 그 사용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농도가 강하면 피부가 뒤집어지고 열과 빛에 약하고 아침에는 쓰지 말고 임산부는 사용 못하고 아이고 난 안 쓸란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레티놀과 효능은 비슷하지만 부작용을 좀 줄이는 원료가 어디 없을까? 그것은 바로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불리우는 바쿠치올 원료입니다. 정말 이것이 레티놀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효능이 있고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늘 바쿠치올에 대한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에 부작용이 있었나요? 레티놀을 사용하고 싶은데 피부가 민감해서 걱정인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쿠치올로 블링블링하고 예쁜 피부 만들어 보세요. 바쿠치올은 보골지 식물의 씨앗과 잎에서 추출한 메로테르펜 페놀 성분입니다. 이것을 식물성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 성분이에요. 학명은 소랄레아 코릴리폴리아. 이름이 보골지인데 왠지 보골난다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보골난다라는 말은 속에서 열이 오르고 우라가 치민다라는 뜻인데 우리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골을 그친다, 그칠지라고 해서 보골지, 더 예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웃고 시작하자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조금 웃으셨나요? 이 바쿠치올, 보골지는요, 인도 아유르베다와 중국의 한방에서 예전부터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최근 식물성 레티놀로 뜨게 된 이유, 레티놀과 비슷한 항산화 그리고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지면서도 자극이 레티놀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자, 바쿠치올이 비타민 A, 레티노이드와 구조적으로는 전혀 유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티놀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레티놀과 바쿠치올의 영향을 비교한 유전자 발현 분석 기법에서 이 두 성분이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개별 유전자 조절 효과를 직접 비교한 결과와 조직 화학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 수준의 검증에 있어서도 바쿠치올이 레티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DNA 마이크로 어레이 연구에서는 바쿠치올이 레티놀처럼 콜라겐 타입 1, 콜라겐 타입 4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숙한 섬유 아세포 모델에서는 콜라겐 타입 3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콜라겐이 뭐 1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는 총 28가지의 콜라겐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피부에 중요한 것은 보통 3가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타입 1,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콜라겐 타입 1은 피부의 80~9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이 있는 콜라겐으로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콜라겐입니다. 타입 3는요, 어린이 피부에 가장 많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합니다. 섬유 아세포에서 생성이 되고요. 타입 4는 피부에 기점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피부층을 연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에서 바쿠치올이 모두 다 효과가 있었다니. 바쿠치올 이거 정말 물건입니다. 자, 바쿠치올의 아주 핵심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레티놀과 유사한 항산화 및 피부 재생 효과. 두 번째, 자극이 적고 순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 광 민감성이 없어서 낮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쿠치올의 주요 효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 예방을 하는데요.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레티놀과 유사하게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주름과 탄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소 침착 및 기미 완화를 합니다. 바쿠치올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기미, 잡티, 색소 침착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권장드립니다. 피부 광노화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쿠치올과 레티놀 가지고 무작위 이중 맹검 평가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실험에 참여하는 참가자 모두가 누가 실험군인지 또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게 진행되는 실험 방식인데요. 44명의 환자한테 매일 두 번 바쿠치올 0.5% 크림 또 레티놀 0.5% 크림을 바르도록 해서 무작위로 12주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 발랐을 때 4주, 8주, 12주 이렇게 환자의 고해상도 사진을 보고 분석을 했는데요. 연구 그룹 과제에 색소침착, 발적 이런 등급을 나누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피부과 전문의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르게 했는데 그 결과 주름 및 잔주름 감소, 색소 침착 개선, 피부 탄력 증가, 탄성 증가, 피부의 전체적인 광노화가 감소되었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바쿠치올 사용자에게는요, 레티놀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자극, 홍조, 건조함이 없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항염 및 여드름 완화 효과입니다. 바쿠치올은요, 여드름을 유발하는 네 가지 주요 원인, 모낭 과각화, 피지 분비 증가, 피 아크네 증식, 염증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균 효과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데요. 실험 연구에 의하면 1% 바쿠치올 크림을 6주간 사용한 결과 여드름이 57% 감소했고 1% 바쿠치올에 살리실릭산 조합 2%를 했더니 무려 67%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바쿠치올의 피아크네 억제 효과는요. 살리실릭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쿠치올 1%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여드름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꼭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 있는 사람들, 오 대박, 오 이거 나 한번 발라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네 번째, 광 민감성이 없습니다. 레티놀은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서 저녁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바쿠치올은 광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쿠치올은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화장품 성분이 그렇듯이 개인마다 피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약한 발진, 가려움 이런 것들 발생 가능하고요. 피지가 많은 타입의 경우에는 뭐 모공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퍼센테이지가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처음 사용하실 때는 꼭 패치 테스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꼭 미리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바쿠치올 어떻게 써야 효과가 좋을까요? 자, 바쿠치올은요, 낮과 밤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0.5%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쿠치올 지금 저희가 이 바쿠치올을 공수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원액이에요. 지금 새 거라서 제가 좀 뜯었는데 보이세요? 이게 오일이긴 한데 오일도 점도가 엄청 이렇게 있는 오일이에요. 나 바쿠치올 원액으로 피부를 정말 블링블링하게 만들어 볼 거야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액을 처음에 이제 테스트 한다고 가지고 와서 손등에다 이게 발라놨어요. 한 이렇게 좀 두껍게.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 껍질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레티놀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이걸 많이 사용했을 때는 아주 따갑고 홍반, 가려움, 발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레티놀과 마찬가지로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쿠치올 화장품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 꼭 확인해야 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쿠치올 함량을 확인하세요. 가장 좋은 거는 0.5에서 2% 정도가 적절하고요.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0.5% 이하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이상이라면 안티에이징 이 정도 기대할 수 있고요. 2% 이상이라면 주름이나 또 여드름 이런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쿠치올 제품의 조합 성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바쿠치올은 함량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기능성, 어떤 효과가 있는 화장품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바쿠치올하고 뭐 펩타이드를 넣는다든지 세라마이드를 넣는다든지 바쿠치올하고 비타민C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바쿠치올의 함량도 높고 비타민C의 함량도 높고 뭐 레티놀의 함량도 높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주의를 하시고요. 제품과 다른 원료와 합쳐진 경우에는 바쿠치올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바쿠치올과 레티놀 조합. 이런 조합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쿠치올 함량도 작고 레티놀 함량도 작다고 하지만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들 레티놀 대체제로 사용한다면 섞여져 있는 거 말고 바쿠치올 하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쿠치올 화장품 제형을 한번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바쿠치올 세럼, 바쿠치올 앰플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가벼운 것으로 가시고요. 건성피부일 경우에는 바쿠치올 오일, 바쿠치올 크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복합성 피부는 세럼과 크림을 조금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바쿠치올 화장품의 브랜드나 성분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성분 리스트가 있거든요. 바쿠치올의 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보통 우리가 10,000ppm 이러면은 1%를 얘기를 하고요. 함량이 작은 것 중에는 뭐 100ppm도 있고 1000ppm도 있어요. 이건 진짜 바쿠치올 0.1%면 뭐 들어간 듯 만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바쿠치올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쿠치올 제품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피부 효과가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함량을 조금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바쿠치올 얘는 오일이기도 하고 또 점도도 있고 냄새도 엄청 그 특유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제가 시판되는 제품 중에서 바쿠치올이 들어간 화장품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바쿠치올 화장품 이렇게 찾아봤더니 스타라이크 리뉴 플럼핑 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레티놀 세럼 주름 탄력 바쿠치올 앰플 뭐 이렇게 이름 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레티놀은 안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약간 후킹하는 제목이 있어요. 원 화장품 이름하고 후킹하는 그 제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마 팩토리에 바쿠치올 5% 앰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얘는 앰플 제형이고 여기다가 이제 바쿠치올을 5% 정도를 넣은 거죠. 저희가 이제 2%까지만 쓰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약간 좀 실험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블리블리 바쿠치올 슈퍼 바이옴 리프팅 대용량. 얘는 대용량인데 가격도 좀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바쿠치올 함량 1%. 가 있었고 포어 스무딩 바쿠치올 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0.1%여서 정말 작았어요. 너무 작아서 바쿠치올 효과를 보려면 보통 0.5에서 1%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고 높게는 2%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 솔루션 PDRN 바쿠치올 여기도 두 가지 조합 성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쿠치올 함량을 많이 높이지 못하고 0.1%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쿠치올 화장품 사용하고 싶으시면요. 바쿠치올 화장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이 바쿠치올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성분표에 바쿠치올이라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는 10,000ppm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1000ppm은 0.1%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바쿠치올 화장품 고를 때요. 바쿠치올 성분 함량, 그리고 제형, 다른 성분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성분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오늘 내용 바쿠치올 원료에 대해서 여러분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쿠치올 원액 그리고 바쿠치올 희석액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과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도 얼마든지 추가해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뻐지는 멘트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작!
Change my destiny. 누구는? 여러분과 나는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였습니다. 블링블링.